오늘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우사 옆에 옥수수 심어놓은 거. 옥수수도 제가 몇 가지를 샀는데요. 일빙 흑찰 옥수수랑 오색 옥수수랑 찰 옥수수랑 이렇게 해서 씨앗 뿌려서 모종을 심어놨는데요. 보통 300개에서 500개 정도 모종을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옥수수도 이렇게 이파리를 따줘야지 됩니다. 밑에 옥수수 이파리 3, 4개 정도는 뚝뚝뚝뚝 잘라줘야지 됩니다. 이파리. 그래야지 이것이 내가 집콕하면서 할일 없이 딱딱 옥수수 이파리 따내기 이렇게 따줘야지 됩니다. 보통 3개 정도 첫째 마디 둘째 마디 둘째 마디까지는 내가 따줍니다. 이렇게 쫙 따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이렇게 첫 마디, 두 마디까지 싹 따주면 된답니다. 오늘의 할 일. 보통 옥수수는 내가 심어서 직접 갖고 와서 따먹는, 쪄먹는 옥수수 오랍니다. 저 이런 일 잘해용 신문보 신났다. 고랑에 풀도 툭툭툭툭 긁어주면은 풀도 안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요. 타다. 모종 뿌린 거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제가 말뚝 박고 여기 이제 줄쳐가지고 요 더더 모판에 있는 거를 심을 겁니다. 저 요런 일도 천안합니다. 철컥 인증서 찍고 오늘은 바이사미 농원에서 집콕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흰나비들이 엄청도 많으네요. 흰나무들이 많은 것은 요게 벌레 똥을 짜는 건데요. 그래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저는 싫어한답니다. 하도 꽃들이 많으니까 나비들이 흰나비들이 천지를 돌아다녀요.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 사진 찍으면서 가끔 이래다가 이렇게 꽃 구경도 한답니다. 여기가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금계국 꽃 구경하세요. 엄청도 많이 피어 있답니다. 예쁘죠? 이쪽에는 우리 신랑이 어제 애초기르다가 샥 풀을 깎아줬습니다. 풀이 아니라 나리꽃입니다. 나리꽃서부터 루드베키아서부터 수잘데기 없는 꽃들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야지 1년에 한몇번 정도는 이렇게 애초기로 싹싹 싹싹 다 잘라버린답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집콕하면서 항상 즐기는 건데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거는 끈끈이 대나물이랍니다. 쭉 위에까지 올라가 볼게요. 가치가, 물가치가 엄청도 집을 많이 져가지고요.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우리 이렇게 늦게 피는 철쭉이랍니다. 요거 많이 심어 놓으면은 5월 달에도 꽃 보지만 6월 달에도 철쭉꽃은 실컷 본답니다. 우리 집에 일찍 피는 거, 늦게 피는 거 요렇게 요렇게 알아서 신랑이 심어 놨거든요. 우리 신랑 최고 그러면서 여기 늦게 피는 꽃도요. 철쭉꽃 예뻐요. 늦게 요거는 일찍 피는 꽃은 다 망할망할 실력이로 됐지만 늦게 피는 꽃은 와 벌써 4분 영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핸드폰에 영상만 찍으려면 하도 찍을 게 많아서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찍을 게 많아가지고 금방 4분이 가고 5분이 가고 그런답니다. 여기가 파우세미 농원이랍니다. 우리 세미가 내가 세미야 우리 세미 되게 웃겨요. 여기가 내가 갖고 오는 화분들 구경하세요. 아, 꽃도 이제 엄청도 실제로 보면은 예뻐요. 아주 완전 무슨 정원 같아요. 환상의 정원. 나만의 즐기는 곳이랍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내가 직접 가꿔서 키워서 하는 나만의 정원이랍니다. 이거 재밌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몽땅 된 내가 화분을 이렇게 놨습니다. 엄청도 많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파우쌤이 농원이랍니다. 와, 예쁘다. 예뻐서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카라, 카라꽃도 보면 볼수록 예뻐요. 쫙 하면서 오늘은 6분 영상으로 지우 영상 찍고 이제 진짜 다알리아는 활짝활짝 송이송이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죠? 그래도 할수 없어요. 원래 목소리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예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된답니다. 노루진 구경하세요. 그리고 종이꽃. 요게 종이꽃인데요. 종이 바삭바삭바삭 소리가 난답니다. 쫙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법 유럽 나리꽃. 서양 백합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제가 노란 뚜껑을 줬는데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피는 거 보면 신기하답니다. 그래도 노란 뚜껑에 약을 줬지만은 그래도 사는 거는 몇 개가 살았네요. 옥수수도 살았고, 작약도 몇 개는 살을 것 같고, 섬초롱도 몇 개는 살을 것 같고, 더덕도 몇 개는 살을 것 같고, 사는 거는 살았답니다. 와, 예쁘죠? 요게 클레마테스. 예쁘죠? 오늘도 7분 영상은 파워쌤이 농원에서 놀면서 이렇게 영상 찍으며 새들과 함께, 나무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알리움 씨앗이로다 이딴만하게 되었습니다. 찰까 영상 찍으면서 오늘도 7분 영상은 바오쌤이 농원에서 이제야 신났습니다. 영상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찰칵 오늘입니다.